팔걸 하고라고 생각할 때 팔걸. 이라고 생각할 때 팔걸. 이라고 생각할 때 팔걸. 이라고 생각할 때. 자, 또다시 돌아온 공대생의 주식 컨텐츠 4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이었다면 이제 진짜 제 돈을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주식 말고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재미가 없어. 여기 방에 초등학생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 아... 주식이랑 뭐가 달라요? 저 랩 사냥터 같은 느낌. 안전해. 내가 죽을 일은 별로 없어. 근데 몬스터 한 100마리 잡아야 1억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스몹 잡으러 들어가. 죽을 확률은 굉장히 크지만은 한 마리 잡으면 경험치가 막 미친듯이 올라. 아, 그래서 돈 복사구나. 화세기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계속 꼬는 이유에 생각해보니 여윳돈이잖아. 그러니까 막 긴급함이 없는 거야. 내가 당장 다음 달 뭐 전기세 낼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실력이 진짜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1박 2일로 태화의미를 비트코인으로만 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 안 감은 이유도 샴푸도 사고 칫솔도 그걸로만 사야 돼. 뭐든지 수익금으로 밥도 커피도 모든 생활비를 코인으로만 1박 2일 동안 살면은 우리가 막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오, 기본 식량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규칙은 간단해. 1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태현은 나랑 어쨌든 각박함을 느껴야 되잖아. 저도요? 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지.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뽑아서 쓸 수 있어요. 사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굶어야 된다. 요즘 본격적으로 점심밥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밥 사냥하러 던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먹고 싶어요, 말만. 아니, 너 돈 꼴잖아. 그러니까 제 픽으로 가면 안 돼요? 비기너스 럭. 아, 형 그래갖고 저번 달에 톤인가 뭔가 6,000원에 사가지고 4,000원에 팔았잖아요. 저기요! 다 내려먹어. 40% 꼬라놓고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일단 바로 가볼게요. 와, 오늘 그래도 빨갛다, 장이 좀. 톤이라는 게 사실 작비 형이 오지게 꼬랐던 종목이거든요. 한 번 더 믿어본가? 아니, 쳐다도 보지 마요. 어, 이름 신인 토큰 좋은데요? 뭔가 신형. 가슴 신인 토큰. 뭔가 제나가 첫사랑이 생각날 것 같아. 그 너 얘. 잊을래, 씨? 썸씽? 하. 분명히 느껴져, 멀리서. 오케이, 썸씽으로 가자. 오케이, 썸씽 바로 간다. 오, 형이 딱 찍자마자 1% 떨어졌어, 씨. 어, 내가 뭐 진짜? 아니야, 저점 매수. 60.66으로 가! 오케이, 60.6! 가자! 근데 형이 딱 사자 하자마자 오르고 있어. 끝까지 안 떨어졌어. 약간 이게 코인이 기름 같아. 누가 기름이야? 내가 물인 거야. 잡으려고 하면 미꾸라지 마냥 도망가. 오, 좀 치고 왔어. 좀 6까지 가자. 에이, 좀 치면 안 돼. 오, 사자. 우와. 얼마다? 60일. 60일? 오케이, 60일에 매도 겁니다. 네, 그럼 우리 5,000원 받고. 나이스! 그래도 사이드 메뉴 하나 받고 가는 거. 어? 귀신같이 사니까 바로 떨어지네. 배고픈데, 씨. 벌써 물리면 안 되는데. 5,600원 정도인데? 견디어. 효성신 핸드폰에서 뚫어. 요것만 딱 가자! 요, 아씨. 아이씨. 네, 욕 박자. 응? 야, 내가 우리가 빨아주니까 오히려 건방진 걸 수도 있어. 야, 씨. 썸싱으로 이해해. 형님 부담 보여줘요. 썸. 썸 타고 싶습니다. 오늘 밤. 싱. 싱가포르에서. 떨어졌어. 우리 마음이 좀 시리잖아요, 꼬랐으니까. 그럼 우리가 시린 토큰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사자마자 기적적으로 떨어졌어. 와우. 와우. 깨버릴 수 없나요? 이게 100만원이에요. 와, 대박 시린! 2만원 떨어졌어. 어? 급등주가 있거든? 탈레말레. 진혁이 많이 들어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야. 아니, 아니, 70, 90. 야, 욕심으로 90. 89점. 오케이, 89점. 아, 내가 볼게. 아, 지금 아, 이제 우리 충분히 벌었어. 벌었어. 얼마 벌었어? 우리 얼마 벌었어? 봅시다.
이제 머리 감고 비누 하고 머리 내 머리 처먹어 욕심 부려. 아니야 아니야 욕까지 해. 욕까지만 하고 다른 거 걸어놓고 우리 8만 원 뽑아서 밥 먹자. 마루가 지금 리듬 주거든. 마루에 딱 걸어놓자. 얼마? 100만 원. 마루 100만 원 샀어. 우리 깔끔하게 7만 원 뺄게요. 오케이 오케이. 형 가자. 그러자. 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캐리어 아 지금 킬 받은 향수요? 진행시켜. 오우 쉣 우리가 먹은 만큼 딱 고양이 아니 형이 이거 먹을게 많이 이상하고 딱 고양이 많이 사와서 그렇잖아요. 7만원 소세지는 상점에서 이 비싼 걸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6천원짜리? 저 본전 어떻게 찾아야 돼? 좀 단 거 먹으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까요? 단을 짝 짠 거 지금 너무 머리 아파요. 정신사나워 좋겠다 형은 깔 천진난만해서 5만원이 꼬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지? 5천 내 돈 아니잖아. 반은 형 건데 출연료 어? 같이 쓰... 연출! 그딴 연출 좀 하지 마세요! 코인이 되게 사람 바보 만든다.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좋을 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막 하고 난리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사실. 코로나 이 힘든 시국에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이 없잖아. 여기서 이제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희랑 모르겠다고 애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봐서 뭐합니까? 애 또 그냥 화면 틀어놓고 우리 한 시간 뒤에 모입시다. 좀 씻고 오자 이제. 그래. 좀 씻자. 이빨이라도 좀 닦자. 일로와 일로와. 그 딱 대봐. 아니 까서 달라고 오늘. 빨리 빨리. 야야야야 알았어 잘못했다고. 양치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오르는데? 이빨 닦아 이거 먹는다. 야 이 몸에 피날 때까지 닦아. 빨아! 우와! 형 말하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잖아! 아 이제 미치겠네. 형 빵꾸 한 방으로 지금 몇 프로가 떨어진 거야? 믿게 된다니까. 그러네. 이제 과몰입했다 진짜. 나도 왜 안 오는지. 일단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다시 또 한 시간 뒤에 확인해보자. 형 비상 비상! 형 없는 사이에 참지 못하고 팔고 딴 거 샀거든? 근데 그 사이에 마루는 뒤지게 떨어지고 있고 내가 산 건 뒤지게 오르고 있거든? 뭐 그럼 잘한 거 아니야? 잘한 거긴 한데 우리가 너무 많이 꼴었어. 10만 원 꼴었어 거의. 어? 아하 토큰으로 벌면 돼. 아하? 2차전 간다. 딱 눈 감고 흔들리지 않고 18만 원 벌고 팔자. 어? 뭐야 이거? 응? 왜 우리 자산이 86만 원이야? 그러게? 100만 원 있었잖아. 오. 오늘 우리가 저 친구를 믿고 우리가 찬스를 씁시다. 100만 원을 여기다 더 태웁시다. 200만 원을 넘어가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물 섞자 이 말이네요. 물 더 타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아니야? 나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닌데 생존이지. 들어가! 가자! 우와! 어이구 그리고 저희 170만 원 있어요? 예? 30만 원 꼬랐어요. 제가 넣을까요? 무슨 물이요? 한남물. 물 치우러 갑니다. 할 수 있다. 나 지금 3시간 동안 지켜봤어. 작비? 위에 지금 코고 소리 들리지? 저희들이 코는 거야.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막 흔들다가 빡! 거의 많이 하면 안 된다. 저 어떡하죠? 수익률 마이너스 20%인데요? 그럼 1000만 원 더 넣고 20만 원만 빠르게 땡기고 다 빼자. 저희 이제 최종적으로 22만 원 꼴았고요. 일단 밥 먹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우리 라면 사놓기를 참 잘했어. 우리에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수면 내내 뽑고 저는 두 개를 그냥 선택을 해놓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파는 거예요.
오르기 기도하면서. 근데 요즘 맨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항상 수면 매매를 하고 자요. 그래서 만약에 두 배를 먹는다? 네. 그럼 내일은 그냥 그 돈으로 우리 여행 그냥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여행한 때리죠. 풀빌라 이런 거 꽉 잡아갖고. 오, 하나랑 너랑 나랑 저랑 같이 가실 여성분 없잖아요. 아 글라미? 아 지미? 아 코인 꼴고 먹는 라면도 내가 처음 먹어보네. 왜 저녁밥은 스테이크 먹을 줄 알았는데. 장어 먹으면 좋겠어. 주접을 떨어졌는데. 무슨 하얏트 호텔 가서 조식 뷔페를 먹겠다고. 와 킬방 너무 잘 산다. 범인 것 같겠는데. 야 그 딱 햇반 살 돈만 벌릴 수 있어. 근데 너는 욕심이 없어. 그냥 딱 햇반 살 돈만. 네 제가 만족은 5만 원 정도를 더 벌어야 되는데요. 햇반 먹을 때 5만 원을 벌어야 돼? 솔루 케어랑 카바라는 종목 두 개를 샀거든요. 네, 네. 딱 90만 원치. 요거 두 개로 수면 매매법 갈까요? 내일 아침에 두 배 돼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 하루 버티기는 어쨌든 성공한 것 같고 내일 계속 아침에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물을 100만 원 더 타야 될 것 같아요. 수면 매매법 아닙니까 저희? 졸린데 못 자겠어. 미쳐버리겠네 진짜. 하,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좋은 건 남아놨는데. 저는 잠시 꿈나라 매매법 하고 오겠습니다. 아, 잘 거예요? 지금 5시 20분이에요 대령님. 우리 300시드로 갑니까? 네.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이제 진짜 우리 뭐 더 태우고 자식 없다.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걸어놓고 잡시다. 50% 먹는데 걸어놓을까? 와 이런 진짜 50% 팔릴 수...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볼까요? 연기가 불안이라 내 잘못이 아니라. 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빈병에다가 물 채운 거예요. 아 뭐 딴 건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오르노.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인생이 그런 겁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장이 9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장이 미친 듯이 바뀌는데. 아 저기 열받네. 코곤 소리 졸라 열받네. 잠잠을 설치고 있는 그것도 내 침대에 땀 녹아가지고. 형 대박이야. 80% 떨어졌어. 어? 80% 떨어졌어. 한 번 누워자. 아니 지금 잠이 오냐고요. 잠이 오냐고요. 꿈에서는 미카 쩌는 것들. 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잤지만 약속이 없이 가사. 이게 약간 가장 좋은 그림은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9시 딱 돼서 미친듯 팍 올라가지고 막 하고 50% 빡. 장비를 정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바바박 하고 또 이거 뭐 또 사 먹고 해야 재밌는데 또 라면이나 먹고 내 거 빼고는 다 20%씩 올랐어. 내 거 빼고는 다 이로 올랐단 말이야. 근데 내 거는 저래. 약간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제 총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7만 쓰고 20만 원 없어졌으니까 13만 원 꼴았거든요. 괜찮아요. 뭐 재밌었잖아요. 나는 이 희노애락을 느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싶어.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면은 아쉽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 280만원 들어있는 거를 한 달 동안 그대로 안 팔고 놔두겠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달 뒤에 수익을 갖다가 같이 쓰는 브이로그를 빡 찍자고. 아 이걸 한 달 동안 가만히 놔둔다고요? 이 친구 분명히 3배 갑니다. 이 친구 분명히 뜹니다? 회상 속으로 사라지는 거. 회장 폐지 된 겁니까? 아 경험이 한번 있긴 한데 한 달 뒤에 결과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이번엔 실패했지만 그때는 실패하지 않기로. 그때는 진짜 플렉사에 간다. 여러분 너무 재밌게 봤던 구독과 좋아요.